欢迎来第20节课，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자 주인공이 생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머리를 쓴 거지. 어떻게 생일 축하를 해줘서 인상 깊은 하루를 만들어주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생일 데이트는 또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어떤 꽁냥꽁냥 대화들로 우리 심장을 이렇게 비수를 꽂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祝你生日快乐인데요. 요거는,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어요. 祝你生日快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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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祝你生日快乐 할때 정말 그걸 네번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祝你生日快乐, 요게 생일 축하해요 라는 표현이고요. 자, 祝你生日快乐 요 문장 안에 단어들만 좀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에 있는 쭈 자는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다라고 말할 때그 축자예요. 뭐 있어요? 축복, 축하, 축제, 축배, 축의금, 축사, 뭐 이런 거할때그 축자인데요. 쭈라고 하죠. 그래서 요 글자의 유래를 쭉 봤더니 왼쪽에 있는 요 글자는 우리가 요때 많이 봤어요. 슈, 이게 누구예요? 요게 누구예요? 这是谁呀? 这是谁? 这是谁?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얘는, 맞아요. 얘는 아니고, 이제 이거는 신이죠. 신. 그쵸? 자, 우리가 보통 뭔가 블레스를 하고 막 축복하고 어떤 축원을 할 때는 누구한테 해요? 신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자, 왼쪽에는 신을 의미하는 글자가 딱 있고요. 오른쪽에는 저는 이게 여태까지는 형님 할때 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형처럼 형의 마음으로 흐뭇하게 축복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게 형형자처럼 생겼지만 말에 발을 단 거래요, 실제로. 그래서 축복을 하려면 마음속으로 축복해도 모르잖아. 아, 축하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하면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말에 강조해가지고 딱 보내는 건데 이 그거 같지 않아요? 왜 누구 축하할 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달아가지고 그걸 왜 이렇게 잘 그렸어? 캐치 캐치 막 여기에 막뭐 어버이날 사랑해요. 이런 거, 이거 뭔지 알죠? 이거 꽃에 이렇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에게 누구 좀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누구 생일을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해서 이제 그 글자래요. 진짜 이거 정말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 왜? 아니, 오빠 화원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다 꽂는 그런 꽃 같은 거 있잖아. 그 스승의 날 이럴 때 만드는 거.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게 쭉. 축복하다 할때 쭈자고요. 뭐를 축하할까요? 생日, 생일을 축하하는데요. 자, 요거 발음하실 때는 리 아니고 르, 르, 생日, 생日, 생日 快乐고요. 快乐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쾌락이에요. 쾌락. 우리가 쾌락을 즐기다 할때 쾌락. 생일에 우울하면 안 되겠지. 생일에 쾌락, 즐거우시라고 생日 快乐. 그리고 또, 생일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주 매주 만든 조모콰일러. 주말 잘 보내세요. 生日콰일러. 생일 잘 보내세요. 그리고 뭐 행사 기념일이 있을 때, 무슨 무슨 기념일 콰일러. 하고 쓰시면 돼요. 무슨 무슨 기념일 콰일러. 조모콰일러. 生日콰일러. 또 생각나는 기념일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선은 문장을 좀 보면서 오늘은 새로운 단어들 나오는 걸 그때그때 좀 알려드릴게요. 好的，我们看一下第几页呢？ 이제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大家请翻到第，请稍等。 너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大家请翻到第142页。 14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祝你生日快乐 142页. 好的，我们一起看一下。祝你生日快乐。 문장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어떤 패턴들이 또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생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집 앞에 딱서 있었어. 그래가지고 宝贝, 祝你生日快乐. 생일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宝贝는 연인끼리 宝贝 부르는 건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베이비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딸을 부를 때, 아들을 부를 때도 宝贝라고 쓰고요. 혹은 집에 있는 되게 예쁜 애완동물을 부를 때도 宝贝라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연인끼리 이렇게 쓰면 자기야, 애기야 같은 느낌이에요. 친하이또 宝贝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하실 때는 콧소리를 좀 넣어서 宝贝
바오베이. 사랑을 담아서 불러주시면 돼요. 친爱的 바오베이. 자, 생일 축하해. 같이 따라해볼까요? 바오베이, 祝你生日快乐. 祝你生日快乐. 시작. 祝你生日快乐. 祝你生日快乐, 祝你生日快乐 할때그 祝你生日快乐라고 인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놀라면서 시선이 어디로 가요? 시선이 뭘 사왔을까? 이제 손으로 딱 가요. 너만 온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뭘 사왔나? 이렇게 손에 뭘 들고 있나? 이렇게 보더니 화색이 만연하며, 에이, 시시니, 니 쩌머, 쇼리, 나저, 쩌머, 뚜어, 똥시야. 써있는데요. 요 문장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것도 없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시시니, 고마워, 너에게 고마워 얘기한 다음에, 니, 너, 쩌머, 어째서, 쇼리는 어디 속에? 쇼, 이거잖아요. 쇼리. 손 안에, 여기 손 속에, 나가 손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이 여기 안에 또 들어있죠. 이렇게 안쪽에 손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들고 있어. 그리고 쩌는 하고 있죠. 그 상태예요. 어떤 동작을 하고 있죠. 동작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들고 있죠. 쩌머 이렇게 뚜어 많은 똥시 물건을 들고 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니 쩌머 쇼리 나저 쩌머 뚜어 똥시야. 니 쩌머 쇼리 나저 쩌머 뚜어 똥시. 너 어째서 손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들고 있니? 문장이 길면 좀 줄여. 에이 니 나저 쩌머 뚜어 똥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손에 들고 있는 걸 테니까 에이 니 나저 쩌머 뚜어 똥시 이렇게 얘기해도 뜻을 전할 수 있어요.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에이 니 나저 쩌머 뚜어 똥시야 이렇게 많은 물건을 들고 있구나. 니 쩌머 나저 쩌머 뚜어 똥시 니 쩌머 쇼리 나저 쩌머 뚜어 똥시 너 어째서 이렇게 많은 물건을 들고 있니? 라고 쓰는 거고요. 똥시 이때는 발음을 하실 때요 원래 있던 성조 씨를 빼고 가볍게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똥시. 똥시. 왜냐하면 이거를 똥시라고 해버리면 정말 방향을 가리키는 게 돼요. 정말 방향을 동서 쪽, 남북 쪽할때 똥시 하면 안 되고, 요걸 이제 똥시. 똥시라고 해야 되는데, 똥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동쪽에 낙양 이쪽에 하나의 큰 시장이 있었고, 또 서쪽에 또 하나의 큰 시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살때 동쪽 시장, 서쪽 시장을 얘기하는 게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어쨌든 시장에 가면 없는 물건 없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똥시가 당나라 때부터 막 이렇게 왜 실크로드 막 교역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때 세상에 모든 물건들이 모여 있던 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똥하고 씨만 살아남아가지고 어떤 걸 가르칠 때 전부 다 똥씨라고 하면 그게 물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똥씨가 우리나라 말하고 정말 너무 비슷한 표현이에요. 얘가 물건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도 써요. 니是什么东西? 니是什么东西? 그러면 어떤 사장님이 나한테 하는 말, 사장님이 니是什么东西야? 너는 什么东西? 무슨 뜻인가요? 그냥 물건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석할까? 니是什么东西? 그렇지, 너뭐 하는 물건이야?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친구가 일을 너무 잘해. 그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他是个东西야. 와, 他是个东西. 그럼 이건 또 무슨 표현일까요? 이 똥씨 하나로 할수 있는 말 그렇게 많아. 와, 타실거 똥씨야, 똥씨. 와, 아주 이 사람 물건일세. 이런 거는 진짜 한국과 중국이 그냥 별다른 뭐 그게 없어도 바로 해석이 되는 되게 신기한 표현이에요. 그쵸? 이게 만약 영어 표현이라면 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한 물건일세. 진짜 물건일세 할 때도 쓸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정말 그냥 물건을 얘기할 때도 똥씨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对,对,它是个东西。好的，거자를 쓰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강조해 줄때 쓰는데요. 꼭 반드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이티브들이 굉장히 그렇게 쓰는 표현을 선호해요. 그래서 네이티브처럼 좀 말한다는 연습 차원에서 它是个中国人，它是个东西라고 강조해 주면 더 맛있어요. 它是个东西，好的，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표현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요 문장이 사실 제일 핵심이 되는 upper point는요,
요 글자예요. 쇼리 나저 저머도어 동시 이 저자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를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앉아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계속 방송을 할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워쭈어져 샹크 워쭈어져 앉아서 있죠. 워쭈어져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상태가 계속되면 워칸져 칸져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워쭈어져 칸져. 그리고 옷을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요라고 얘기 저를 묘사해 보세요. 저를 묘사해 보세요. 그녀는 빨간색 옷을 입은 상태로 저렇게 있네요라고 할때타 촨저 타 촨저 타 촨저 홍서더 이후 타 촨저 홍서더 이후라고 쓰면 그녀는 저희가 이걸 입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묘사하실 수 있어요. 하오하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요 저자가 지속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남자가 손에 뭘막 들고 있는 상태를 여자가 묘사를 해줬어요. 와, 니 시월이 나아졌어? 어떤 시? 저쇼쇼마 이게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 또시니더 생일 리우. 문장 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더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남자가 뭐 사왔나 보세요. 또시니더 생일 리우. 리우, 리우, 리우 올림픽. 리우 올림픽 할때그 리우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선물을 리우라고 표현하는데요. 또시니더 샹르리우 하면 이걸 합쳐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샹르리우 또시니더 샹르리우 너 전부 다 너의 생일 선물인데 어떤 거 사왔는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보세요. 这是 이것은 我 친쇼쭈어더 하이따이탕이 있어요. 자, 이거 다 글자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냐? 这是 알고요, 그죠? 我 내가 이거는 안 배워서 모르는 거지만 일단 손이 있어. 일단 손이 있고 쭈어 하다란 뜻도 있지만 만들다란 뜻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 처음 배워서 잘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가 파오차이탕이라는 걸 배울 때 파오차이탕은 김치찌개였거든. 그러니까 무슨 탕이야 탕. 설렁탕, 갈비탕 할때 탕. 근데 생일이니까 추측해. 생일이니까 이게 무슨 탕일까? 이 하이따이탕이 무슨 뜻일까? 바다 해자가 있으니까 바다의 향이 나는 미역국이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리우. 이건 리우인데, 这是我 친쇼는 내가 친히 내 손으로 내 친쇼 내 손으로 끓인 쪼어더 하이따이 하이따이가 미역이고요. 하이따이탕 생일 때 미역국 먹잖아요. 한국人 过生日的时候吃海带汤是不是啊? 한국人过生日的时候都吃海带汤. 그래서 여기 미역국 쓰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내가 직접 그린 거야. 친쇼라는 단어는 내 손으로 이 친손으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뭐 장인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워 친쇼 내가 끓인 하이다이탕이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좀 볼까요? 하이요 하이요는 and 그리고라는 표현이에요. 하이요 这个是 이것은 선물이 하나 더 있어. 这个是相册 我们一起看的相机. 这是 그리고 요거 남은 하나는 上次 지난번에 우리가 一起 같이 看的 보았던 相机는 照相机인데요. 相机는 뭔가 볼까요? 자, 오늘 배우는 거 海带汤이 요거고요. 그리고 요 글자 보시고 그림 보세요. 그리고 相机가 뭐예요? 사진만 주면 좀 싫을 것 같은데. 相机, 맞아요. 相机,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 봤던 사진기야라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 아니라 왜 사진기냐면 핸드폰 중국어로 뭐예요? 쇼지잖아요. 쇼지. 쇼지에 지 들어가면 기계라서 지 들어가니까 여기는 相机. 그래서 사진이 아니라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相机. 好的, 照相机라고도 쓰고요. 편하신 걸로 쓰시면 돼요. 相机.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다 찍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쭉 다시 한번 해석을 쭉 다시 해볼게요. 말로 입으로 따라 하시면 더 좋아요. 시작! 都是你的生日礼物. 这是我亲手做的海带汤. 还有, 这个是上次我们一起看的相机. 怎么样? 喜欢吗? 都是你的生日礼物. 这是我亲手做的海带汤. 还有这个是上次我们一起看的相机. 마지막으로 한번 더. 都是你的生日礼物. 这是我亲手做的海带汤。 还有这个是上次我们一起看的相机。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자, 그니까 여자가 솔직히 좋잖아. 근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니까 아니야, 중국은 국수 먹어요. 국수. 장쇼미엔인가? 뭐 국수를 먹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 그 기준으로 제가 각색한 거예요. 중국은 국수 미역국 먹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수를 먹어요. 그 중간에 끊지 않고 뭐면긴 국수. 맞아요. 무슨 미엔 같은 걸 먹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솔직히 좋지만 내가 한 번에 너무 좋아하면 내가 너무 한 번에 좋아하면 되게 속물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오이엔, 아이 티엔나. 干嘛买这么贵的相机呀？天呐，天呐，那세상에，天呐，세상에，干嘛？你干嘛？你干什么？뭐안닦고，你干嘛？你뭐안닦고，약간为什么？怎么？干嘛？의순서로약간의힐난이담기는데요。你干嘛？여기서는 약간 왜 什么 역할을 하는 거예요? 你干嘛买这么贵的相机？모르는 글자 별로 없어요, 그쵸? 다 배웠던 거죠? 相机嘛 오늘 처음 나왔고. 그러면 干嘛买这么贵的相机？해석해 볼까요？天呐，天呐，세상에，天呐，하늘이잖아. 하늘이시여. Oh my god. Oh my god. 개 좋아. 干嘛买这么贵的相机啊？讨厌。这什么意思啊？干嘛买这么贵的相机？干嘛？여기서干嘛는약간경상도말로는만닦고이런뜻이고요. 서울 말로 하면 그냥 약간 재미는 없지만 왜 정도? 왜 이렇게 왜뭐 하러? 뭐 하러 괜찮네. 뭐 하러? 뭐안 닦고를 서울 말로는 뭐 하러 괜찮네. 까마가 뭐 해잖아요. 까마 뭐 해니까 아니 마 프라우 양님이 말라고. 니 말라고? 이렇게 비싼 걸 샀어. 세상에 만다고, 말라고,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샀니? 라고 말하지만 자꾸 웃음이 새어나와. 까마, 말자 먹고 애도 샹지. 근데 얘가 그냥 돈지랄 하는 거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남자가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한다? 뚜어 파이자오와, 뚜어 많이 파이자오. 자, 사진기니까 뭐 하겠어요? 파이자오. 사진기니까 파이자오는 뭐겠어요? 또 파이자와 파이자오 사진기로 할수 있는 거 파이자오 파이자오 또 파이자와 파이자오 영상 갑자기 왜 찍지?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또 파이자와 사진을 찍으려고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또 留下 我们 美好的日子 이게 정말 예쁜 문장인데요. 사진을 많이 찍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진을 많이 찍으면 또 많이 이걸 할수 있어요. 또 留下 류가 뭐냐면 우리가 유언 유학 갈때그 유. 남을 유, 남길 유자예요. 그래서 유언하면 남기는 마지막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留下 남겨가지고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무엇을? 我们 우리의 美好的日子. 많이 사진 찍어. 그래가지고 우리 많이 예쁜 日子는 날들 이런 날들을 남길 수가 있잖아. 또 파이자와 사진 많이 찍어서 우리 예쁜 추억 많이 남기자. 우리 예쁜 시절, 시절이란 말 예쁘네요. 르즈 이런 날들을 많이 남기자. 여기는 추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 추억 말고 그냥 많이 남기자. 예쁜 날들을 많이 사진 속에 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리오시아 오먼 메이하오더르즈. 또 파이자와 또 리오시아 오먼 메이하오더르즈. 그러니까 이제 이 말까지 딱 들으니까 여자는 이제 안심하고 아좀 받아도 되겠다. 이거는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에이, 니 这个男人真是不能不爱你呀. 이게 좀 짜증나. 니
这个 男人. 근데 보통 네이티브들이 발음하는 걸로는 这个 男人, 这个 男人이 그냥 표준 발음이지만 실제 중국 가보면 这个 男人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这个 男人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这个보다 这个가 발음하기가 쉽거든요. 니 这个 男人 真是不能不爱你呀라고 여자가 말을 이상하게 해요. 자, 요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니 这个 男人 너이 남자 진짜로 이렇다니까. 불가능, 무아이, 안 사랑하는 게 불가능. 와르베 이렇게 해. 그냥 와이니라고 하면 되지. 결국은 그냥 와인인데, 와인이라고 말하기 좀 이렇게 약간 이런 상황인 거야. 또 기분도 좋고 막 이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니 저거 나는 짠수 다시 회수 짠수不能不爱你呀 이렇게 아까 이제 귀엽게 얘기하는 버전이에요. 니 저거 하지 마. 너이 남자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 선물 못 받아. 상상한 거야. 카메라를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누군가가 카메라를 주면서 예쁜 추억 많이 남기자고 말하면 좋겠다 상상하면서 썼어요. 니 저거 나는 真是不能不爱你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표현했어요. 니 저거 나는 真是不能不爱你呀. 자, 상황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것도 좀 짜증나지만 한번 따라 해볼까요? 你这个男人真是不能不爱你呀！你这个男人真是不能不爱你呀！你这个男人真是不能不爱你呀！정말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은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렇게 초콜릿이 있어. 정말 안 먹을 수가 없겠다. 이런 거쓸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말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이 없지. 그치만,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 안 먹을 수가 없네. 이렇게는 할수 있어. 자, 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 이 초콜릿, 초콜릿, 이 초콜릿 정말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 정말 안 먹을 수가 없군. 여러분 이제 이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소름 돋는 표현 말고 실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초콜릿 정말 안 먹을 수가 없. 왜 채팅을 아무도 안 해? 버그야? 这个巧克力, 真是不能不吃啊. 맞아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真是不能不吃啊. 정말 안 먹을 수가 없겠군. 맞아요. 그래서, 부정, 부정,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되는 거. 네, 这个真的是好的. 선물 받은 거. 这个巧克力真是不能不吃啊. 因为很好吃. 因为很好吃. 可是我听说这个很贵的. 듣자 하니 엄청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한번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일의 꽁냥꽁냥 대화들을 정리해볼게요. 稍等. 稍等. 자, 남자가 먼저 얘기했죠? 宝贝, 祝你生日快乐. 谢谢你, 你怎么手里拿着这么多东西呀？都是你的生日礼物，这是我亲手做的海带汤。还有这个是上次我们一起看的相机。哦，天呐，干嘛买这么贵的相机啊？讨厌啊！我们多拍照片啊，多拍照啊，多留下我们美好的日子，好不好？你这个男人真是不能不爱你了。真是不能不爱你了。요 내용이고요. 우리 녹음하시는 쌤들은 어떻게 녹음하셨는지 선생님들 발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는 쌤들이 좀 힘들었을 거야. 자, 이 시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马上要见你이거 的아닌데? 朋友们了，我。不是，21강 잘못 눌렀어요. 宝贝，祝你生日快乐。谢谢你，你怎么手里拿着这么多东西？都是你的生日礼物，这是我亲手做的海带汤，还有这个是上次我们一起看的相机。天呐，干嘛买这么贵的相机？多拍照啊，多留下我们美好的日子。你这个男人真是不能不爱你呀！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돼요. 真是不能不爱你呀！정말 안 사랑할 수가 없겠군.
짠다 짠다 아이니 뜻이에요. 짠다 짠다 아이니. 여기서 문장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없죠? 是不是啊?今天的比较简单,稍微长一点.좀세 번째 말이 길긴 하지만 매우나마 난더. 뭐 그렇게 어렵고 매우나마 후자더. 그렇게 복잡한 건 없었어요. 是不是? 하나마 이해 안 되시는 문장이 있으시면 요 여섯 개 중에 지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짠다 짠다 아이니를 뿌낭 부아이니라고 쓴 거예요. 실제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뿌낭 부아이니 이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但是不能 부아이니요. 没有啊. 没有问题吗?今天的课文 오늘의 본문 내용 没有问题. 真的吗?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今天是什么日子? 大家请回答,用汉语回答. 중국어 답변하는 거예요. 第一题, 정말 이해했는지 볼게요. 第一题, 1번 문제입니다. 今天是什么日子? 今天是什么日子? 이렇게 단말, 생일, 이렇게 쓰지 말고요.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내가 쓸수 있는 좀 이렇게 좋은 문장. 그렇죠. 今天是女人的生日. 이거 봐, 더 16님 얼마나 잘해. 막 소통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생일. 그 무슨 생일이야 이게? 그쵸? 바이샤다 생일. 백하 씨의 생일. 혹은 今天是女人的生日. 여자의 생일. 女朋友的生日. 여자친구의 생일. 이렇게 성의 있게 대답해야지 여러분 중국어도 늘죠. 今天是她的生日. 好的. 那男的准备什么礼物呢? 男的准备什么礼物? 男的为了女的准备什么礼物? 他准备了什么礼物呢? 女朋友的生日,好的。对, 바이샤的生日,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男的准备什么礼物啊? 男的, 이런 거 제일 싫어. 카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문장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야 중국어가 늘어요. 단어만 띡 얘기할 거예요, 중국 가가지고. 그거 너무 애기 같잖아. 커피,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他准备了海带汤, 亲手做的海带汤. 还有买了上次一起看的相机.好,他准备了亲手做的海带汤,还有相机. 이거 봐, 프로 형님 잘하는 거 봐봐. 他准备了亲手做的海带汤.对,还有男的准备相机.很好,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男的为什么准备相机呢? 男的为什么准备相机?男的为什么买相机? 他为什么送给女朋友相机哦? 为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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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他准备了海带汤, 还有买了相机. 우리 아빠 공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다 为什么? 왜, 안 알려줄 거야. 답변해보세요. 뭐 等着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상태가 지속되니까 等着. 他想留下美好的日子. 이말 예쁘네요. 他想留下, 남기고 싶어서요. 美好的日子. 两个人美好的日子. 두 사람의 예쁜 시절을 남기고 싶어서요. 他想跟他多拍照,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留下美好的日子 하고 싶으니까. 很好, 很好. 那你的高兴吗? 你的喜欢吗? 你的喜欢男的准备的礼物吗? 你的怎么样? 이건 여러분의 추측을 담으셔도 돼요. 여기 딱 나오지 않았지만, 你的喜欢这个礼物吗? 喜欢吗? 对这个礼物他感觉怎么样? 很喜欢。 你的很感动啊? 对，很感动。 对，这不是贵不贵的问题。 이건 不是贵不贵的问题.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야. 很 많이.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잖아. 不过, 装作一般般的样子. 아, 마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特别喜欢, 정말 개좋은데, 假装 척하는 거야. 좀 일반적으로 좋은 척. 네, 他很喜欢. 他一定会喜欢.好的,那我们看一下. 자,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 생일 얘기를 했던 거고, 생일에 나눴던 대화고요. 그 대화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것만 보고 중국어로 옮겨보시면 돼요. 宝贝, 生日 快乐. 宝贝, 祝你 生日 快乐. 谢谢,你怎么手里拿着这么多东西啊? 都是你的生日礼物.
这是我亲手做的海带汤，还有这个是上次我们一起看的相机。哎，天哪，你干嘛买这么贵的相机啊？多拍照啊，多留下我们的美好的日子。你这个男人真的不能不爱你呀、啊！真的，여기서는不能이먼저나왔고真是이렇게썼지真是不能不爱你，真的不能不爱你，너를사랑하지않을수가없겠구나라고얘기하시면되고요。요게빨리빨리말이나오는지를꼭확인하시고말이나왔을때다음거넘어가는거예요。요게완전하지않은상태면뒤에거를그냥시작하지말고요것부터 먼저 다한 다음에 요거 내 마음에 들어 하실 때 다음 거를 넘어가셔야 그냥 이렇게 진도만 나가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뭐라고 해, 축적을 할수 있어요. 그래야지 20과를 할때 기적처럼 19과가 한 개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런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는 저도 할수 있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서 이제 잊지 못할 생일을 나왕더 생일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생일 때뭘 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정답을 찾지 못해서 바이두에다가 물어봤어요. 바이두에다가 니 펑요 너 생일 가야 준비 셔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바이두에 착한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이런 걸 좋아한다 이걸 막 이렇게 지식인처럼 바이두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티에바라는 데에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요 정도는 나쁘지 않다 하는 것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공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창의쇼 간동더 칭끄. 자,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뺐어요. 책 보시지 말고, 요거 보면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림 보고 추측해도 되고, 내가 아는 단어에 의지해도 되고, 창, 불러. 노래를 불러. 창. 무엇을 이 쇼, 한 수의, 즉, 한 곡의 간동 더 칭끄. 창의 쇼, 간동 더 칭끄. 뭘 해주면 생일 때 여자친구가 좋아할까? 나는 노래 불러주는 거 좋아하거든. 창의 쇼, 간동 더 칭끄. 근데 못하는데 불러주면 세상 짜증나고, 잘하는데 불러주면 좋아. 창의 쇼, 간동 더 칭끄. 감동적인 이 칭끄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칭이깐 칭더 칭이니까 맞아요. 근데 사랑가 사랑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애정 노래? 애정 노래? 발라드? 발라드라는 장르는 아니고 그냥 사랑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여기다가 뭐 트로트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 아니야. 좀 애잔한 사랑 노래를 이거 되게 예쁘네요. 우리 민구마님이 한거 너무 좋아요. 감동의 사랑 노래 한 곡을 불러주겠습니다.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생일 선물로 약간 달짝지근한 노래 맞아요. 러브송 세레나데 같은 거 창의쇼가 땅더 친구 사랑비가 내려와 할때 사랑비가 내려와 해야 되는데 그게 고음 불가야. 그러면 이제 선택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약간 연습했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지. 자, 이거 한번 말해볼까요? 창의쇼가 땅더 친구. 好, 두 번째 거는 이 주인공이 한 거랑 비슷해. 给对方做一桌子菜。자, 요거는요, 모르는 단어 빼고, 요렇게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냥. 대충 해석만 하면 돼. 给, 누구에게? 对方, 상대방에게, 做, 만들어, 菜, 요리를. 이렇게만 해도 문장 완성돼요. 근데, 桌子가 뭐냐면 이 탁자예요. 근데 한 탁자니까, 한 탁자. 우리말로 옮기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 맞아요. 한상. 맞아요. 한 탁자니까 그대로예요. 생일 한상 차려주는 거야. 한상 거하게 차려주는 거. 이마에 다 해주는 거. 게이트에 이쪼즈차이. 여기서 요게 어색하면, 이쪼즈차이가 어색하면, 그냥 게이타쪼차이. 해도 괜찮아요. 게이타쪼차이. 10첫 반상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한상 거하게 차려줘요. 게이트에 이쪼즈차이. 好. 부담스러울 수 있어. 나가 사먹는 게 싸고 맛있을 수 있어요. 게이 对方做一桌子菜. 然后 第三个, 给他做菜. 이렇게 심플해도 괜찮아요. 给他做菜. 第三个呢, 이것도 약간 개인 취향입니다. 真心诚意的写情书. 아까 情歌는 사랑 노래였어요. 그러면 情书는 뭘까?
이거는 노래 못하면 폭망, 맛 없으면 신망. 이거는 글씨 못 쓰면 행망. 真心诚意的写情书. 真心诚意는 真心诚意. 요거는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진심 성의, 성의, 진심 성의. 그러면 맞아요. 우리말로는 성심성의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진심성의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전신청의다. 시의 진거고요. 여기에 난데없이 땅지자가 있는 이유는 땅지가 이 역할을 해요. 영어에 뭐뭐하게, 삐딱하게. 근데 여기는 성심성의리, 그러니까 성심성의하게, 성심성의껏 진심과 정성을 담아 시의 징슈, 연애 편지를 써요. 맞아요. 요 역할을 해요. 진심 듬뿍 편지 써주기, 사랑 편지, 연애 편지 써주기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게한개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 2, 3번 사실 별로 쓸데없어요. 얘는 에피타이저 같은 거고요.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송. 자, 줘야 돼요. 对方.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平时想要的东西. 送对方平时想要的东西，平时평소想要的，想要원하다，想要的원하는东西물건，送对方平时想要的东西。이게핵심이에요. 나머지 이거는 그냥 칸만 채운 거고요. 이게 의미가 없으면,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앞에 노래도 되게 시끄럽고 이것도 짜고 얘도 글씨가 뭐 초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마음에 들면 나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送对方平时想要的东西。이거 남자가 좋아하는 물건 한 속하기 그린 건데 뭐 샀나? 아, 게임기 이거구나, 사줬구나. 이것만? 조이스틱만 사줬어요. 평소에 갖고 싶어 하는 거를 사주는 건데요. 하지만 조이스틱만 있다는 게 중요하죠. 送对方平时想要的东西。最近你想要什么东西？그래서 약간 티나지 않게 자기 이거 갖고 싶어 했잖아 이렇게 치면 돼. 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속상한 부분은 내가 언제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아닐 수 있어. 그래서 그 정말 잘 확인해가지고 사야 돼. 送对方平时想要的东西。이 중에 네 개. 그쵸? 몽쉘통통 시절에 있던 그런 물건들이었지. 제믹스. 여러분, 제믹스 알아요? 제믹스? 옛날에 부잣집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은 제믹스 있어가지고 편 김에 끝판까지 한다고 막, 엄마, 나 여기 자고 가면 안 돼. 미쳤어! 빨리 3, 2, 1! 막 해가지고 집에 가보면 엄마 막상 아무 일도 없고. 송, 对方 平时 想要的 东西. 好. 자, 그럼 요네 개의 선물 중에, 님은 喜欢 什么 礼物? 다 준비 쓰거 리우 네 개의 선물 쓰거 리우를 준비했어요. 님은 시환 什么 리우? 컴보이 맞아요. 그만 이제 그만 옛날 사람 이제 그만 옛날 사람 이제 그만 아 시환 第四个 네, 第四个 选项 네번 보기 4번 送对方平时想要的东西 이게 중요하고요. 와이니 뻥치시네. 근데 편지를 좋아해 와이니가. 근데 편지만 있으면 어떡해? 지송니펑신. 편지만 있어. 그러면 좀, 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싱프님이 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1, 2, 3, 4. 제가 4개 选项 또 要. 4개의 보기 합친 버전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4개를 원어민 버전의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唱一首感动的情歌，给对方做一桌子菜，真心诚意的写情书，送对方平时想要的东西。여기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나의 중국어 발음이 마음에 들지 않지? 너무 보통 저는 낮 시간대도 매일 늘 중국어를 해서 저녁 때 중국어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데 오늘 낮에 술병이 나가지고 계속 중국어를 아예 안 쓰다가 밤에 막상 중국어를 갑자기 하려니까 너무 제 발음이 어색하고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 발음 따라 하시지 말고
네이티브들의 이 MP3 파일을 많이 들으세요. 창의쇼, 감동의 情歌, 给对方做一桌子菜，真心诚意的写情书，送对方平时想要的东西。자꾸 술냄새 올라와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 자,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쓸 건데요. 오늘의 일기는 그녀의 생일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앞에 했던 얘기들을 한번더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할수 있는 만큼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씩 볼게요. 모르는 단어 참고하시고요.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타는 같이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여기 오타가 있어. 그래서 숙제할 때 누가 보고 썼는지, 듣고 했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오늘은 그냥 보고 쓴 사람 100% 걸리게 되어 있어. 여러분 책에는 오타가 그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한 문장씩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今天是他的生日. 자, 요거 너무 쉬운 문장이에요. 今天是什么日子? 오늘은 무슨 날? 今天是他的生日. 今天是他的生日.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今天是什么日子?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골 단어죠? 第一次一起过生日. 요것도 여러분 스스로 번역하실 수 있는 문장이에요. 第一次一起 함께 一起过生日. 第一次一起过生日. 오늘은 그녀의 생일인데 함께 보내는 첫 번째 생일. 第一次一起过生日.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생일이어서 所以 이런 말 너무 좋다. 이방 멋지네. 맞죠? 오늘 너무 사람 너무 멋지죠? 好帅呀. 所以 그래서 我想 나는 让이 여기에 모르는 걸 보고 하세요. 让 영어로 치면 let이에요. let. 그렇게 이 상대방이 그걸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걸? 랑타 싱푸. 그냥 어떻게 해주고 싶었어요? 소이 워샹 랑타 싱푸. 소이 워샹 랑타 싱푸. 처음으로 함께 보낸 생일이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너무 좋아요. 자, 요 다음 문장은 좀 길어요. 为了好好留下美好的日子. 자, 요거 근데 앞에서 다 봤던 거네요. 留下美好的日子. 留下 남기다 美好的日子 예쁜 날들을 남기고 싶어. 为了 for예요. for 为了 for 为了 뭘 하고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for 예쁜 나날들을 많이 많이 남기기 위하여 그죠? 我给了他 여기서 근데 러자는 꼭 쓰지 않아도 돼요. 我给他一部相机. 여기 러가 있어서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我给他一部相机인데요. 요 타자 여러분들 요것만 오타 수정해주세요. 남녀가 바뀌었어요. 그쵸? 为了留下美好的日子 我给他一部相机. 我给了他는 이제 줬다라는 동작이 완료된 거를 강조하려고 러를 넣은 거고요. 그냥 나는 그녀에게 이거를 주다, 이걸 줬다. 我给了他一部相机라고 쓰면 되고요. 不는 카메라를 세는 양사인데요. 카메라를 셀땐 여러 가지로 셀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양사는 이거고요. 양사를 모를 때는 그냥 go로 쓰셔도 돼요. 양사를 잘 모르시면 모든 양사를 다 알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我给他 이거 相机라고 하셔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나는 그녀에게 카메라를 선물했다. 我给他一部相机. 희한하게 카메라하고 핸드폰 셀때 이부, 양부, 산부 이렇게 세거든요. 뿌자가 뭐셀때 쓰는 거냐면 영화를 셀때 뿌를 써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카메라나 카메라나 사진기 같은 거지. 카메라나 핸드폰이나 다 뭔가 영화처럼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셀때 그냥 이걸 양거라고 하지 않고 이 뿌자를 쓰는 것 같아요. 我给他一部相机. 好. 자, 그리고 싱하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싱하오는 다행이라는 표현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싱하오, 싱하오. 다 非常开心. 들켰나 봐. 여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막 니깐마마이저머쿠에이더샹지야 이렇게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싱하오 다행스럽게도 다 非常开心 非常开心 그녀가 엄청 엄청 좋아해줬고 我的宝贝 우리
나의 그녀여, 혹은 우리 애기, 우리 자기, 祝你 生日 快乐, 祝你 生日 快乐, 우리 자기 생일을 많이 많이 축하해 라고 표현하면서 오늘의 일기를 가늠하겠습니다. 내용이 요세 번째 문장에 모르는 단어들이 갑자기 좀 늘어가지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처음 나온 단어가 있을 뿐이지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새끼 뭐 그쵸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내 여자친구니까 괜찮은데 보통 여자친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않죠? 그때는 내 새끼보다는 뭐내 강아지 정도 아니면 우리 자기 우리 애기 괜찮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않잖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소리 내서 한번 따라 읽어볼 텐데요. 속도를 천천히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중국어에 좀 익숙해지도록 일단은 한번 들어보고 저도 같이 해볼게요. 今天是他的生日，第一次一起过生日，所以我想让他幸福。为了好好留下美好的日子，我给了他一部相机。幸好他非常开心。我的宝贝，祝你生日快乐。이렇게 하는 我이유가 希아 望뭐야 你。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걸 갖고 있으면 녹음을 하실 때 조금 편해요. 근데 이것까지 같이 보고 하시면 오히려 발음이 잘안 늘고요. 얘는 과감하게 다 버려. 이 병음을 보고 읽으시면 중국어가 늘지 않아요. 과감하게 얘는 다 버려버리고 성조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만 저처럼 성조 표시를 이렇게 한자 위에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유창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뜻 생각하면서 잘 띄어 읽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보고 할게요. 자, 같이 해볼게요. 일단 입을 여세요. 따지아 칭 카이코. 입을 열겠습니다. 세 번만 할 건데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今天是他的生日. 第一次一起过生日. 所以我想让他幸福. 为了好好留下美好的日子. 好好 틀렸어. 다시 이렇게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今天是他的生日，第一次一起过生日, 所以我想让他幸福。为了好好留下美好的日子，我给了他一部相机。幸好他非常开心，我的宝贝，祝你生日快乐。 자, 여기 한번 더,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今天是他的生日，第一次一起过生日，所以我想让他幸福。为了好好留下美好的日子，我给了他一部相机。幸好他非常开心，我的宝贝，祝你生日快乐。마지막. 今天是他的生日，第一次一起过生日，所以我想让他幸福。 为了好好留下美好的日子，我给了他一部相机。幸好他非常开心，我的宝贝，祝你生日快乐。 요속도로 나와야지 좋아요. 요게 어색하죠? 중국인들 말하는 습관인데요. 我给了他, 내가 그녀에게 줬어. 근데 이거를 给他了라고 하면 어법적으로 이게 왜 이상한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네이티브들이 느끼기에는 我给他了. 어떤 목적을 왔을 때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냥 동사 목적어 문장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인칭이 끼면 살짝 이렇게 우리 입에 딱안 맞지만 이런 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이게 약간 내가 어색한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 그리고 나서 패턴이 나왔을 때 거기에 다 그냥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我给了他一部相机. 그리고 어색하시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자를 빼세요. 我给了他 어색하시면 我给他로 빼세요. 我给他一部相机. 好, 자, 그럼 요거 아까 해보신 거 이제 속도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다음 미션이 있어요. 속도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이렇게 한글을 보고 내가 여기서 얼마 정도 중국어를 할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체크되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문장 이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1번 문장. 今天是他的生日. 아, 이거는 패스. 아,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생일이야. 第一次一起过生日，所以我想让他幸福. 근데 여긴 특별하게니까 해석을 행복하게로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행복하게로 그냥 바꿀게요. 여기
요거 행복하게로 바꿔가지고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워샹랑 다 싱푸. 그리고 뭐뭐를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为了 好好留下美好的日子，我给了他一部相机，一部相机。 幸好, 다행히, 他非常高兴。幸好他非常开心。幸好他非常幸福。我的宝贝，아 여기는 내 보물이라고 넣었구나. 我的宝贝，baby，生日快乐，생일축하해요，祝你生日快乐。好，第一次一起过生日，이렇게넣으시면되겠습니다。我的宝贝。祝你生日快乐。여기서 이런 문장들을 전부 다 가져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뭐, 오늘을 얘기하는 방법, 그리고 생일 축하해요 정도 말할 수 있어도, 이한 시간이 헛되진 않으니까. 여기서 모든 문장을 다막 욕심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什么问题?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바베, 祝你生日快乐。好的，好的，今天是他的生日。第一次一起过生日，所以我想让他幸福。为了好好留下美好的日子，所以我给他一部相机。幸好他非常开心。我的宝贝，祝你生日快乐。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뭐 엄마라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생일, 누군가의 특별한 날 선물 줬던 기억을 좀 이렇게 되새기면서 요거를 나의 일기로 좀 각색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엄마의 생일이다. 그냥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함께 보내는 생일이라서 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엄마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고, 엄마를 위해 뭘 샀다. 그리고 우리의 뭐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뭘 샀는데 다행히 엄마가 기뻐했고 나의 사랑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요거에는 아낌없이 다 싹싹 긁어가지고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시는 분하고 그냥 받아쓰기만 하시는 분하고 중국어 느는 속도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10분 정도 차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패턴을 살짝 대체해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숙제가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렇게 중국어로 생일 카드를 완성하는 건데요. 자기 생일 축하해. 자기를 위해 카메라를 준비했어. 우리 예쁜 날들을 많이 많이 남기자요. 사랑해. 이걸 이제 생일 카드를 쓰는 걸 마련해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한글들을 오른쪽에 있는 여기 빈 공간에다가 메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근사한 말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요거 할수 있잖아. 宝贝, 祝你生日快乐。我为了你准备一部相机，我们留下美好的日子。我们多多留下美好的日子。我爱你。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给礼物，주다，送礼物 이렇게도 쓰고요. 送给礼物라고도 써요. 그래서 그냥 모두 다 한국어 번역을 했을 때는 선물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送礼物，给礼物。근데 이둘 중에 더 많이 쓰는 걸 고르라면 그것도 이반 이반인 것 같아. 반반인 것 같아. 给礼物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送礼物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물을 주다와 送礼物, 선물을 보내주다 정도의 차이인데요. 해석을 굳이 바꿔서 한다면, 근데 둘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한꺼번에 같이 익혀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오, 하오, 하오. 没有别的问题，没有别的问题。那我们今天就讲到这里。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부터 조금 슬슬슬슬 이제 권태기가 시작돼요. 연애하면서 슬슬슬슬 이제 좀, 이 여자 좀 질린다. 이 남자 좀 집착하나? 뭐 이런 게좀 이렇게 시작돼요.